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로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처음 보는 종목이죠. 요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1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3개월짜리 보유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은 7월 1일 정도가 될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G2파워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보고 차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는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ICT 기술을 전력 상태로 모니터링 및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고압의 전력을 저압으로 변환하고 분해하는 수배 전방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뭐 태양광 쪽으로 연관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배 전반 이런 부분까지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전이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다. 일단 투자 포인트가 한 두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독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 실적 성장 전망이 되고 있다. 정부 주도 정책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 시장 2021년까지 고성장을 좀 시연을 했고요. 25년까지 이제 그린 뉴딜 73조 정도, 디지털 뉴딜 58조 정도 대규모 투자가 예견이 되어 있어서 동사의 안정적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사의 사업용 센서라든지 아니면 진단 상태, 디바이스, 뭐 사물 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제품, 그 다음에 뭐 특히 차세대 부분 방정 기술 개발로 인해서 최초 국산화를 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감시 진단 구현을 하고요. 해외 경쟁사 대비 높은 사고 예방률, 거기다가 최대 90% 정도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신제품 인증 취득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조달 수주 경쟁력 확보라든지 현재까지 환경부 국방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죠. 예, 등 정부 및 그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술 확장성을 이용해서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AI라든지 아니면 뭐 IoT라든지 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군에 진출할 계획이고 외형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섬유 SOC 안전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SOC 디지털의 필수 요소인 광섬유 안전진단 시스템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해당 시장은 2025년까지 15조 8천억 정도의 정부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력기기 제품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2023년까지 기존 전기 그 절전용 육불화황이라고 하죠. 가스 구매 중단 예정이 있고요. 동사는 대체품인 친환경 가스용 신규 GIS라고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를 출시하면서 대체 수요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있는데요. 2025년까지 공공 전기차 완성 충전기 50만기 이상을 설치할 예정인데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수배 전반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고요. 특히 기 확보된 광급 인증을 기반으로 해갖고 전체 충전소 시스템에 대한 수익 계약, 수주 취득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2022년 이제 올해는 좀 성장이 이런 식으로 좀 매출액 같은 경우 늘어날 거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역시도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2파워 이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서 움직이는 키워드를 뭐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으로 잡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페인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거 뭐 스페인을 갔는데 일단 뭐 핀란드 양자 회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회담이 있는데 그때 주요 의제가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출 반도체거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원자력 수출, 그 다음에 방위산업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빅핵화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덴마크랑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있고, 체코 역시도 이제 원자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방문을 하면서 지금 해외를 떠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서 원자력을 좀 빼놓을 수 없다 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저희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했던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뉘앙스를 좀 버리고 있는데, 원전 안전 중시 사고 버려라,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조금 와전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오해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클릭수를 좀 만들기 위해서 기자님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설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이슈는 나올 거고요. 다만 그 원전에 대한 이슈가 뭔가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에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G2파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1일 날에 물량 상장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 날 된다고 하면은 보유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G2파워 어디가 이탈을 하면 끝나는 걸까요? 저는 요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00원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는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얘는 여기 라인에서 떨어졌다가 원전 이슈를 반복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벨, 두 번의 레벨을 좀 레벨업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뭐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하지만은 보유에서 물량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라인도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보유에서 물량이 터지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조금 깊숙이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전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어느 라인이에요?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우리가 한번 정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거대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따라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구간, 요 라인 구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보유에서 물량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밀려갖고 여기까지 온다? 그때는 한 번 정도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그 후로 눌리는 구간에서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느 라인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맞겠고,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깔끔합니다. 그쵸?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무료 체험을 한번 받고 싶다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가 내일까지입니다. 29일날 내일까지죠.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반등은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장, 조금 어려운 시장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었죠. G2파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